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주식을 배우고 있는 김우연이고요. 화요일입니다. 2교시 수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 학창 시절에 멀리 뛰기를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멀리 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걸까요? 제자리에서 뛰는 게 아니라 2보 정도 후퇴를 했다가 거기서 달려가면서 뛰는 게 가장 멀리 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눌림 목매가 멀리 뛰기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쉬었다가 올라가는 종목이 훨씬 더 큰 수익을 가져간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 눌림목은 내 친구 함께하는 날입니다. 천하장사쌤이 오늘도 눌림목 실전 매매 가득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보시죠. 출발하겠습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2교시 본격적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림목은 내 친구 수업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천하장사쌤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천하장사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번 외쳐보고 시작을 할게요. 네. 하나, 둘, 눌림목은 내 친구. 오늘도 네. 일주일 만에 뵈니까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시는 것 같은데 네. 학생분들께 힘차게 인사부터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눌림목 매매 선구주자 주식 천하장사 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중에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매매 기법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급등주 매매라든지 아니면 뭐 돌파 매매, 뭐 시초가 매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매매 기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매매 기법을 활용해서 단기적으로는 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눌림목 매매를 꼭 배워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눌림목 매매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좀 리스크가 적으면서 그렇다고 수익이 적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매매 기법의 사실 기초는 눌림목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눌림목 매매를 배워보셔서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에 있어서 조금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수익을 주는 이 종목들은 눌림목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오늘도 눌림목 매매 자세하게 배워볼 거고 요즘 천하장사쌤의 별명이 또 있어요. 뭐죠? 요즘 천사쌤이라고 또 불리시잖아요. 네네, 주천사. 네. 아, 예. 네. 왜 주천사로 불리시는지. 글쎄요. 네. 제가 사실 날개가 없긴 한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뭐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되게 좀 하나하나 좀 성심성의껏 좀 답변을 드려서 그러니까요. 좀 그런 좀 별명이 좀 붙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네. 그 천하장사쌤이 여러분들이 직접 저희 교재입니다. 검색기를 설치를 해보시고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 많이 여쭤보시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정말 다 또 답변해주시고 네네. 학생분들이 이 열정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거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니까요. 오늘도 그 저희가 눌림목 이 강의 또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혼자 해볼 수 있는지 홀로서기도 도와주실 예정이니까 네. 끝까지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드디어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이 어떻게 보면 D-Day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잠시 후에 한 30분이 안 남은 시간 뒤면은 이제 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됩니다. 저희 수업 시간 중간에 되잖아요. 그쵸, 네. 또 오늘 따라서 내일 우리 시장도 많이 흔들릴 것 같은데 우선은 네. 나스닥 선물은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진짜 지금 아무래도 모든 지금 투자자들의 지금 집중은 잠시 후 이제 10시 30분에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에 지금 촉각이 좀 곤두세워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의 예상치가 저번 달에는 6.4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발표할 예상치는 6.2로 돼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 예상치에 부합을 하거나 뭐 예상치보다 살짝 상위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네. 좀 약간 좀 이견이 되게 좀 분주하게 서로 이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발표가 나올지는 사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약간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만 나와도 시장이 약간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다시금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어쨌든 미국 시장이 오늘 뭐 잠시 후에 10시 반에 이제 발표가 되고 조금 더 이제 방향성을 보이면서 좀 지표를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서로 이제 막 조사를 하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방향성을 정해서 아마 한쪽 방향으로 갈 텐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쨌든 내일 이제 뭐 우리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일에 미국 시장이 만일에 빠진다면은 저는 사실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조정은 절호의 매수기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비록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오더라도 그러면 시장이 상당히 충격을 받겠지만 여러분들 혹시 기저효과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자, 기저효과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뭔가 이제 통계치가 이제 좀 방향성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작년 2월달, 3월달로 돌아가 보면은 그때 유가는 한 130불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70에서 80불 정도 사이에 움직이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인해서 비록 이번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다음 달, 다다음 달은 상당히 소비자 물가지수가 더 크게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가지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오히려. 예, 피하지 말고요. 여러분 절대 피하지 말고 만일에 시장이 조금 오늘 높게 발표가 돼서 하락이 깊게 나오더라도 이런 조정을 빌미로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네. 크게는 저희가 네. 방향성을 천하장사쌤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데 네. 이번에 좀 전망치가 6.4%잖아요. 이거보다 그쵸. 조금 더 높은 수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오히려 또 조금 더 저렴하게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시각이신 거죠? 그렇죠. 오히려 네. 예상치에 좀 부합을 하더라도 사실 조금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오히려 예상치보다 높게 발표가 되면은 시장이 좀 더 충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충격이 절대 아래로 내려가는 충격이 아니라 그런 조정을 약간 매수의 기회로 보는 게 네. 저는 조금 더 지금 시장에서는 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시각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네. 잠시 후에 이제 모두의 시각이 집중되고 있는 1월의 CPI가 발표가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 어떻게 가져갈지는 한번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저희가 일단은 CPI가 가장 큰 또 이슈이다 보니까 CPI부터 이야기를 해봤고 네. 국내 증시는 그런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지금 네. 되게 애매한 자리에 놓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우선 국내 증시는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예측인데 자, 차트를 한번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자, 여기 여러분들 위에 보이시는 약간 고동색 선이 보이실 때는 이게 24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240일 이동평균선인데 최근에 이 24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했다가 다시 좀 하락이 나왔고요. 다시 재차 돌파를 하고 다시 하락이 나왔고 다시 돌파를 했는데 지금 또다시 돌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상황만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주가가 이 240을 위해서 잘 지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뭐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봐요. 예상치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자 종합주가지수는 이런 흐름인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종합주가지수를 볼 때 자 삼성전자의 흐름을 같이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비록 오늘 약간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음봉이 나왔지만 삼성전자는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자 패턴이 이렇게 삼각수렴형의 변곡점에 위치해 있었어요. 근데 오늘 그 위쪽으로 좀 방향을 틀었지만 오늘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함을 있을 수 있어도 요 부분을 다시 지지한다면은 오히려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변곡점을 이미 돌파했기 때문에 아래쪽보다는 위쪽이 더 저는 확률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네. 오늘 CPI 결과에 따라서 조금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 천하장사쌤은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조금의 내일 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시장을 조금 가져가 볼 만하다. 종목을 계속 매수해보는 관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좀 들어봤고 본격적으로 네네. 눌림목 매매에 대한 교육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천하장사쌤, 네. 이런 분들은 눌림목 매매를 꼭 봐야 된다라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눌림목 매매를 교육하시는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은 보통 조금 아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네. 뭐 최근에는 이제 젊은 층들이 좀 많이 늘어났지만 아무래도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뭔가 막 당연히 막 옆에서 누군가가 또 이제 뭐 수익이 났다고 하면은 또 그쪽에 또 휘말려서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오늘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런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손이 좀 느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눌림목 매매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눌림목 매매의 관점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시장에 관심이 없는 종목이 저희 눌림목 타점에 나왔을 때, 시장에 막 이 종목이 다시 관심을 받았을 때, 올라갔을 때 그때 매도하는 게 사실 저는 눌림목 매매 약간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들을 막 따라가서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항상 좀 손실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거의 놓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리스크가 적으면서 좀 편하게 좀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눌림목 매매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눌림목 매매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 눌림목 매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눌림목 매매를 하는 이유는 딱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급등주 따라가는 거 결국은 손실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좀 안전하게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은 극대화시키는 게 바로 눌림목 매매입니다. 저희가 좀 스트레스 안 받고 네네. 마음 편하게 눌림목 매매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쵸. 연세가 많은 지금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따라하실 수가 있고 좀 느긋하게 가는 매매이다 보니까 네. 오늘 교육도 굉장히 좀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 눌림목은 내 친구 수업의 교재를 이제 먼저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가 바로 검색기입니다. 이 눌림목 매매에는 검색기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교재가 공개가 됐습니다. 눌림목은 내 친구 시즌 2. 여러분들이 이 세 개의 종목 검색기를 받아 보셔야지 수업을 함께 해보실 수가 있고요. 눌림목 매매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21선에 눌려 있는 종목들을 찾아주는 게 눌림목 20 검색기고요. 이 두 번째 사진 보시는 게 61선에 눌려 있는 종목을 발굴해 주는 눌림목 60 검색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볼 만한 종목들 찾아주는 눌림목 중기 검색기까지 총 3개의 검색기를 교재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검색기인데요. 눌림목 매매할 때는 필수적으로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HTS에 이 검색기를 설치하실 수 있도록 설정 영상을 올려드리는 건데요. 노란톡에 불개미 눌림목이라고 먼저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저희 강의실이고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하셔야지 3개의 종목 검색기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 비밀번호는 7942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눌림목 20, 눌림목 60, 눌림목 중기 총 3개의 종목 검색기를 설치하실 수 있는 설명 영상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수업의 교재가 이 검색기 동영상입니다. 다 받아보시고 수업 함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하장사쌤, 오늘도 수업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 예시 종목부터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 뒤에 굉장히 또 교육이 많이 있으니까 그쵸? 예시 종목부터 먼저 만나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시 종목 보면서 네. 우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네. 종목은 자 제테마라는 종목 먼저 한번 볼게요. 제테마. 네, 제테마. 아까 제가 우현 학생이 이 제테마라는 네. 종목을 네. 좀 처음 들어보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많은 종목을 봤다 생각했는데 네네. 또 검색해 하면서 그쵸. 이 종목은 처음 들어본 종목이에요. 약간 좀 생소할 네.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시장에서는 지금 조금 이슈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한번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눌림목 그 매매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네. 항상 이 눌림목 매매는 그냥 말 그대로 단순하게 눌림목이라는 거는 그냥 조정이라는 그냥 단순한 단어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저는 이제 눌림목 매매는 단순히 조정이 아닙니다. 눌림목 매매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조건을 붙여줬어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눌림목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냥 조정인데 뭔가 기준이 없잖아요. 뭔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저는 눌림목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자, 이런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매매를 하면은 좀 매매를 하면은 조금 더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이런 조건들을 계속 확인하고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을 보시고 그다음에 조건들을 확인하시면서 조금 더 종목을 압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눌림목 매매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항상 검색기를 설치하신 분들은 추출의 종목에서 체크를 하시고 눌림목 조건들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지 눌림목 매매를 할 준비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조건들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자 여러분들 눌림목 매매 조건은 첫 번째로 자 주가가 고점에 있지 않고 저점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왜 눌림목 매매 첫 번째 조건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냐면은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 눌림목 매매라는 거는
정말 리스크가 좀 적고 좀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고점에 있으면 오히려 하락할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저점에 있어야지만 조금 더 상승할 확률이 높아서 눌림목 첫 번째 조건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를 먼저 줄여서 보면은 이 종목이 고점에 있는지 저점에 있는지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 고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가 저점이기 때문에 눌림목 첫 번째 조건은 확인이 되신 거예요. 자, 이게 확인하는데 지금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거지 이거를 다음 종목을 봤을 때는 그냥 1분 안에 이런 걸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처음이라서 좀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요. 두 번째 조건은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가 약간 이런 식으로 추세가 이렇게 내려가는 종목이 내려가는 추세죠. 이렇게 종목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추세들을 돌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죠.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기 때문에 아 이제는 하락 추세를 멈추고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여러분들 갖고 계신, 여러분들이 설치하실 검색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검색기가 자 눌림목 20, 눌림목 60, 눌림목 중기 검색기가 여러분들의 눌림목 기준에 부합되는 지점을 제가 검색기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조건은 바로 여러분들의 검색기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이 한번 어디 부근에서 포착이 됐는지 한번 제가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아까 좀 돌파했던 부분들은 여러분들 확인하셨죠?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지금 파란색 선이 바로 6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파란색 선이. 자, 그 다음에 이 검은색 선이 바로 2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빨간색 점과 초록색 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예, 신호등 추세선이에요. 신호등 추세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20일, 눌림목 20, 눌림목 60은 그 다음에 신호등 추세선, 눌림목 중기는 신호등 추세선을 이용한 검색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처음에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세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돌파했는지 한번 구간들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요런 구간에서 자, 요런 구간에서 자, 잘 안 보이시네요. 잠깐만요. 네. 자, 요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돌파를 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이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고, 자, 세 번째 조건을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하면 돼요. 자, 예, 그 이유를 보면 되는데, 자, 보시면은, 자, 여기서도 이미 약간 살짝 돌파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상승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정이 나와요. 예, 조정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이 검은색과 지금 이 파란색에 동시에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이 구간이에요. 자, 이런 구간. 자, 이 검은색과 파란색이 동시에 계속 지지를 보이는 구간이 보이시죠? 네. 자, 이 구간이 이 종목은 그러니까 눌림목 20에도 포착이 됐고 눌림목 60에도 포착이 된 거예요. 자, 이 종목이 포착이 되는 기준은 뭐냐면요. 이 20일선과 주가의 이격이 3% 이내에 접근했을 때 또 60일선과 주가의 이격이 3% 이내에 접근이 됐을 때 종목이 검색기에 포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구간에서 포착이 됐겠죠? 포착이 됐고 자, 상승이 나오는데 바로 상승이 나오지 않고 다시금 눌림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60일선은 이탈하지 않고 종가상으로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도 지속적으로 눌림목 검색기에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눌림목 검색기에 포착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그 눌림목 기준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이 종목은 진짜 파란색에서 지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눌림목 60 검색기 계속해서 포착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일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포착이 돼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자, 수익 실현 구간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자, 앞전에 이 고점의 몸통과 이 위에 꼬리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간단하죠? 그러면은 조금 더 한번 차트를 오른쪽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그렇죠? 자, 이 구간에서 수익 실현 구간에 도달을 했죠? 네. 자, 개인 투자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안 합니다. 자, 왜일까요? 바로 이 앞전에 있는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오히려 더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이후에는 주가가 내려가죠. 내려가죠. 근데 지금 다시 올라갔죠. 네. 자, 이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첫 번째로 이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지만 그 다음 타점이 또 어디 나올까요? 자, 한번 옮기시면 여기 있죠. 검은 색깔. 여기서
20일 이동평균선에 또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수익 실현하시고 내려왔을 때 여기서는 다시 타점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많은 상승을 보였지만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워하지 않고 어쨌든 이 구간이 수익률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네. 조금 기준과 원칙하에서 눌림목 매매를 하신다면은 이런 고수익도 당연히 누릴 수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시 종목으로 저희가 제테마라는 종목을 봤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눌림목 매매의 첫 번째 조건이 종목이 고점에 있는 게 아니라 저점 부근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를 그쵸, 할 수가 예. 있을 것 같아요. 급등주면 막 마음 불안불안하잖아요. 예. 이 눌림목 매매는 저희가 정확하게 또 언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까지 네네. 나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쉽게 매수 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시 종목이 제테마였고 네. 다음 종목 하나 더 볼까요? 네, 다음 네. 종목은 오픈베이스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오픈베이스? 네, 오픈베이스 한번 보면은 자 똑같이 오픈베이스도 차트를 볼 때 여러분들이 눌림목 매매를 하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확인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자, 이 종목은 요 부분이 고점이에요. 굉장히 높은 구간이죠. 네. 그리고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져서 지금이 저점 구간입니다. 많이 빠져 있어요. 자, 첫 번째 조건은 여러분들이 확인하셨고 자, 두 번째 조건은 자, 추세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고점을 연결했을 때 이런 식으로 추세가 계속해서 내려갔던 종목이었는데 자, 이 구간에서 돌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하던 주가가 이제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돌아갈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게 바로 눌림목 매매의 두 번째 조건이죠,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을 보세요. 자, 세 번째 조건은 충분히 이게 눌림목 검색기에 포착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이 구간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주가가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조정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여기를 한번 잘 보시면은 자, 요 구간 한번 볼게요. 자, 요 구간은 지금 20일 눌림목에서 포착이 됐죠. 네. 포착이 됐는데 자, 밑에 신호등 추세선도 받치고 있고 또 60일 선도 올라오면서 받치고 있고 또 구름대까지도 정말 지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은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은 구간이에요. 네. 예, 확률적으로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눌림목 20과 눌림목 60을 말씀드리고 나서 눌림목 중기를 말씀드렸는데 자, 눌림목 중기는 조금 더 수익 실현 구간이 조금 더 한두 차례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눌림목 20과 60은 그냥 말 그대로 전고점의 몸통과 꼬리 부근을 말씀드렸는데 눌림목 중기는 조금 더 그 수익 실현 구간이 더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눌렸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 실현 구간이 높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런 구간에서 정확하게 포착이 됐고 자 수익 실현 구간은 자 이 종목만 보시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자 20일 눌림목에서 포착이 됐기 때문에 바로 이 앞전의 몸통과 고점 사이,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수익 실현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다시 내려오면 그때 다시 타점으로 잡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요 구간이죠. 자, 요 구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자, 요 구간. 자, 지금은 추세가 상승하는 추세였는데 지금 21선에 대한 이격이 좀 벌어져 있지만 이게 장중에는 이게 은봉이었을 거란 말이죠. 네. 이렇게 은봉이었을 거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계속 보셨다면은 이 꼬리에서 분명히 잡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타점으로. 20일 검색기 한 번 더 추출이 됐던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나서 다시 한번 오늘 시세를 줬지만 저희는 뭐 욕심 안 부리고 그냥 몸통과 꼬리 사이에서 매도를 하시면 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의 현재 상황이. 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개별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종목들이 수익 시장 구간보다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난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시장에 항상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수익 실현 구간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내가 정말 수익 실현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못하겠다 싶으면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서 분할 매도 하시는 습관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리고 매도를 해봐야지만 매도를 할 수 있지 이게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매도를 못하면은 영원히 매도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매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이 어렵지 자꾸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하다 보면은 좀 매도도 좀 쉬워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 매수 관점이 아닌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셔서
항상 좀 스위시는 항상 하시는 습관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분들이 급등주나 이런 거 종목들 막 따라가고 고점에 있는 종목들 마구 매수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종목 검색기 그리고 저희가 눌림목 매매라는 게 결국 낮은 또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안전하게 매수를 하고 그렇지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저희가 수업에 따라오시려면 교재가 있으셔야 되잖아요. 교재가 바로 종목 검색기입니다. 국내 증시에 한 2700개가 가까운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을 모두 다 저희가 볼 수가 없으니까 좀 효율적으로 눌림목 매매를 하기 위해서 검색기를 반드시 설치를 해보셔야 됩니다. 눌림목 20 검색기, 눌림목 60 검색기, 그리고 눌림목 중기 검색기 3개가 교재인데요. 여러분들도 이 천하장사쌤처럼 차트에 눌림목 검색기를 설치하실 수 있도록 설정 영상을 올려드릴 거고요. 활용법까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눌림목 20이 20일선에 눌려있는 종목을 발굴해주는 검색기고요. 60은 눌림목 60 검색기, 60일선에 눌려있는 종목들을 발굴해주는 눌림목 검색기입니다. 눌림목 중계까지 또 신호등 추세선을 이용해서 여기에 눌려있는 종목들 발굴해주는 검색기인데요. 천하장사쌤이 직접 만드신 설정 영상과 또 활용법까지 이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릴게요. 노란톡에 검색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앱을 먼저 실행을 하시고 위쪽에 보면은 검색하는 창이 나오는데 거기에 불개비 눌림목이라고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고요. 입장 비밀번호가 7942번 걸려 있습니다. 입장하셔서 이 세 개의 검색기 여러분들의 차트도 설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하장사쌤, 네네. 저희가 이제 오늘도 중요한 강의가 바로 이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네네. 검색기를 실제로 설치를 하시고 거기에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여기서 진짜 매수해야 하는 종목을 어떻게 압축해야 하는지를 교육을 받아야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수 매도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교육을 또 준비를 하셨다고요? 자, 예, 맞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네. 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오픈 채팅방을 통해 제가 검색기를 나눠 드렸잖아요. 네. 나눠 드렸는데 지금도 아마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설치 부분을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물어보시는 분들 많고 제대로 했냐? 제대로 했냐라고 네. 물어보시는 분들 많고 네. 또 예를 들어서 뭐 종목이 몇 개인데 네. 이게 맞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맞은 분들도 있지만 틀린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그 틀리신 분들을 제가 나무라지 않고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시라는 의견을 드려요. 다른 뭐 오픈 채팅방에서는 제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해드리고 정말 주천사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반드시 물어보시면 제가 다 알려드리니까 그 부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검색기를 다 설치하셨으면은 중요한 게 종목을 압축시키는 부분인데 우선 검색기 종목들이 포착이 될 거 아니에요. 자, 장중에는 계속해서 종목들이 뭐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을 보고 종목을 압축을 시키셔야 되는데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을 토대로 이제 눌림목 조건들 제가 1과 2를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주가가 고점에 있지 않고 저점에 있고 자, 추세를 돌파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종목을 압축하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거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행적으로 이제 검색기가 필요하고 검색기에서 나온 종목을 압축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눌림목 조건들을 확인하는 게 그 다음 스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눌림목 조건들을 확인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다. 압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종목을 압축시키려면은 또 거기에 따른 조건이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검색기에 종목이 나온다라고 해서 저희가 모두 다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뒤에 종목을 압축해서 실제로 정말 매수해서 수익으로 연결될 만한 종목을 고르는, 선별하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교육을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장사쌤, 네네. 저희가 이제 그 압축하는 교육을 좀 배워보려고 할 건데 이 압축하는데도 종목을 고르는 조건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조건을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네, 우선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검색기에 나온 종목을 토대로 네. 이제 종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눌림목 조건 1과 2를 확인해서 종목을 조금 더 압축을 시키는 겁니다. 네. 네, 압축을 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중요한 게 어쨌든 가장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그 많은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 중에 내가 오늘 어떤 거를 매수를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게 사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압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선은 눌림목 조건 1을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신호등 추세선과 구름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의 위치가 신호등 추세선과
구름대의 위치, 구름대와 신호출현선의 주가 위치가 어느 구간에 있나, 그 위에 있나 아래에 있나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은 종목이 조금 더 압축이 됩니다. 자, 압축이 되고 그다음에 그 압축된 종목들을 토대로 아, 이 회사의 재무가 어떤지, 재무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다음에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또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만일에 뭐 차트가 좋다고 하면은 뭐 이슈가 없는 종목들은 조금 더 배제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종목을 결과적으로 압축시켜주는 부분이 가장 최종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면은 종목이 다섯 개 미만 정도로 아마 줄여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나서 최종적으로 내가 매수해야 될 종목을 선택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 눌림목이라는 거는 눌림목 매매는 이게 압축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이런 압축하는 과정들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종목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들이 보통 30개에서 40개 정도 되거든요. 처음에 딱 검색했을 때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네. 다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탑픽 종목을 뽑아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압축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장에서 네. 또 네. 새롭게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실질적으로 천하장사쌤이 종목을 어떻게 걸러내시는지 압축하시는지 이게 더 궁금해요. 네네. 우선 한번 네. 검색기에 나온 종목들 한번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 우선은 오늘도 한 30개 정도 나왔나요? 자, 눌림목 20 검색기에는 네. 지금 오늘 16개 정도 나왔어요. 예, 생각보다 적게 나왔죠? 그렇네요. 네. 그럼 보시면은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온 순서대로 보면은 네. 자, 우선 요렇게 옮겨 놓고 한번 볼게요. 자, 뭐 드래곤플라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우선은 여러분 딱 종목을 봤을 때 20일 종목에 포착이 됐기 때문에 20일선과 이경이 굉장히 좁혀졌다는 거는 알 수 있죠. 검은색이 지금 20일선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제가 결과적으로 눌림목 매매 핵심은 압축을 시키는 거라고 했는데 자, 신호등 추세선과 그다음에 신호등 추세선과 구름대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자, 근데 이 종목은 구름대 아래 있고 신호등 추세선도 아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목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종목이 16개지만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종목을 압축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 종목은 보시면은 자, 860원이잖아요. 아.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동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배제하는 부분도 있고 간단하게 한번 재무를 한번 볼까요? 제가 재무는 보지 않았는데 한번 간단하게 재무제표를 보면은 자, 분명히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보이시죠?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자, 우선 대주주가 13% 정도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선 이익 먼저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익 규모. 자, 이익이 보시면은 자, 연간 이익이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어요. 그렇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2월 달, 3월 달은 이제 상장 폐지 시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특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네. 네, 검색기가 나와도 차트가 좋아도 이런 재무 구조가 안 좋다면 뭔가 좀 찜찜하다는 거죠. 이게 종목이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잘 올라갈 수 있지만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막 멈추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트만 좋다고 해서 선택되는 게 아니라 이런 재무제표 부분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뭔가 이런 삼박자가 좀 골고루 갖춰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매매 타점으로 가지시는 게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처음에 네. 드래곤플레이라는 종목 봤고 네네. 다음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순서대로 보지 말고 제가 딱 네. 봤을 때 좀 괜찮은 종목을 한번 볼게요. 네. 자, 보면은 자, 대한유팜이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자, 대한유팜. 네. 자, 대한유팜 차트는 아까 드래곤플라이랑 봤을 때 어떤가요? 딱 봐도 다른 점이 그쵸? 신호등 추세선 위에 캔들이 있고 네네. 구름대도 지금 돌파를 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게 20일 눌림목에 포착이 됐기 때문에 지금 네. 20일선과 이격도 굉장히 좁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선 이 두 가지 조건들이 확인됐고 네. 그러니까 눌림목 조건들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은 1분 안에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네. 자, 여기가 고점이고 저점이기 때문에 조건들은 확인이 됐고 자, 추세적으로도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락하는 추세를 돌파했죠. 네. 자, 여기서 이 돌파를 했기 때문에 조건이도 확인이 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거의 뭐 좀 후보군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다음에 여러분들 좀 마지막으로 좀 한번 보셔야 될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무를 한번 보셔야 돼요. 예. 제가 사실 이게 재무가 지금 어떤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자, 재무를 보시면은 그냥 우선은 중요한 게 이익이기 때문에 이익 부분부터 볼게요. 네. 자, 이익이 어떤가요? 아까 종목과 비교했을 때 딱 봐도 네. 지금 계속해서 네. 흑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죠. 네. 이익이 굉장히 지금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업이란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기업이란 게 물론 흑자가 계속 나서 성장이 나오면 좋겠지만 네. 어느 정도 유지만 돼도 사실은
기업이 굉장히 그게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높은 이영업이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회사가 굉장히 저는 괜찮다고 보여지고, 자, 이런 종목들은 이익도 괜찮기 때문에 괜찮고 자리도 괜찮기 때문에 조금 뭔가 내일 정도로 한번 공략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그럼 네. 저희가 한번 접근을 해봐도 괜찮은 종목. 그렇죠. 예. 네. 그런 식으로 이 종목들을 압축해서 한번 네. 선정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목 검색기에 종목이 추출이 됐을 때 어떻게 압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매수할 종목을 고를 수 있는지 압축 교육을 좀 받아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확실하게 좀 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봤던 드래곤플라이라는 종목은 그 천하장사쌤이 말씀해 주시는 기준이 지금 세 가지 정도가 나왔거든요. 네네. 우선 저희가 그 차트에서 제일 먼저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종목이 네. 추출이 되고 나서 눌림목에도 통과를 했다라고 하면 거기서 또 매수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조건이 있잖아요. 네네. 재무제표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 네. 이슈가 있는지도 봐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신호등 추세선이랑 그쵸. 구름대 캔들 위에 있는지를 확인을 꼭 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종목이 남는 게 정말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한 5개 미만으로 좀 줄어질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오프닝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대한유파함이 어떻게 보면 면은 뭐 바이오 제약에 속하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바이오 제약은 시장에서 큰 이슈가 되는 그런 종목군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눌림목 매매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장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는 뭐냐면은 자, 종목이 어쨌든 올라가는 종목, 즉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시장에서 중심이 되지 않고 각광을 받지 못하지만 눌림목 타점에 있는 종목들이 이런 부근에 온다면은 그 이후에 매수를 해서 정확한 매수 타점에서 매수를 해서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으로 테마군이 형성이 됐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하는 게 조금 더 저는 개인 투자분들에게 좀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눌림목 매매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각광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각광이 될 만한 종목들을 선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나왔던 검색기에 나왔던 종목 중에 실질적으로도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대한유파함이라는 종목이 또 매수를 해봐도 괜찮은 종목으로 나왔고 또 네. 어떤 종목 보면 될까요? 압축 교육 좀 더 받아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제가 우선 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제 우연 앵커님이 네. 여기서 어떤 종목이 볼지를 한번, 네. 한번 아무 종목이나 한번 골라보세요. 아 제가 하나 그냥 네. 뽑아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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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으로 그냥 한번 네. 이제 보이시죠 지금? 오늘 눌림목 20에 추출이 됐던 네. 종목들이고 네. 이론이라는 종목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론 종목 한번 볼게요. 네. 자, 이론. 자, 보시면은 차트 일단 뭔가 네. 제일 먼저 줄여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은 요것만 네. 봤을 때는 어차피 20일 눌림목에 포착이 된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20일 선은 이격이 약간 좀 벌어지긴 했어요. 그렇죠? 약간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3% 이내 접근했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자, 차트를 좀 줄여서 볼게요, 그러면. 자, 줄여서 보면은 확연하게 저점이 있네요. 그렇죠. 확연하게 저점이고 네. 자, 추세적으로도 자, 이렇게 큰 추세는 뭐 이렇게 좀 돌파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자, 작은 추세도 이렇게 좀 돌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도 완성이에요. 네. 두 번째도 완성이고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그다음에 압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신호등 추세선과 구름대 위에 주가가 있는지. 존재했을 때. 네. 근데 이 종목은 신호등 위에 존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압축하는 종목 중에서 좀 거의 후보군에 좀 올라가죠. 가능성이 높아지고 네. 있어요. 자, 그러면은 네. 한번 이 종목도 재무제표를 볼게요. 저도 네. 재무제표를 보지 않았는데 자, 재무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는 특히나 재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재무를 봐야 돼요. 자, 어떤가요? 자, 이익만 볼게요. 이익이 그래도 네. 크진 않은데 네. 조금씩 꾸준하게 나고 있는 기업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익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난 당연히 기업은 좋겠지만 네. 자, 이렇게 흑자를 유지하는 기업 이더라도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봐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재무구조상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이격이 약간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아. 만일에 이런 종목은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만일에 내일 이제 CP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조금 더 안 좋게 발표가 돼요. 네. 그럼 시장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종목들이 만일에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자, 내려오면은 만일에 그러니까 내일 주가가 만일에 빠지게 나면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가져셔도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장중에 주가가 좋으면 안 내려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미국 시장이 안 좋으면 당연히 낮게 출발하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먼저 제가 꼽았던 종목이에요. 네. 이론이라는 종목을 봤는데 조금 이격이 또 21선이랑 벌어지다 보니까 이 네네. 종목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따가 보는 게 괜찮은 것 같다? 그쵸? 라는 네. 관점입니다. 네. 아, 이거 저희가 실질적으로 진짜 어떤 종목 골라야 되는지 오늘 나온 검색에 포착된 종목 보니까 너무 재밌거든요. 한 번 더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네. 한번 앵커님이 뽑아보시겠어요? 제가 뽑아볼까요? 네. 네. 60으로 이번에 좀 60으로. 다른 걸로 볼까요? 네, 20 봤으니까 눌림범 네. 60에 포착된 종목들 한번 몇 개가 나왔어요, 선화정사 쌤? 자, 60 종목은 네. 34개가 나왔습니다. 34개? 네, 34개가 나왔고요. 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쭉 볼 테니까 네. 앵커님이 좀 이름이 마음에 들다거나 네. 아니면 좀 좋아하는 종목. 예. 네, 한번 이름이 마음에 드는 거. 네. 플레이그램? 플레이그램. 네. 플레이그램. 플레이그램. 자, 네. 우선 앵커님은 네. 지금 수업을 제대로 안 들으신 거예요. 자, 동전 주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패스하셔야 돼요. 네. 네, 다른 종목. 그럼 네. 케이카 한번 볼까요? 어떤 거요? 케이카. 네. 자, 케이카.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케이카 보면은 이제 60일 눌림목이잖아요. 아, 근데 딱 자, 잘못 골랐네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우선은 네. 파란색이 60일 선이잖아요. 네. 자, 여기와 이격이 약간 살짝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 그런 부분은 조금 우선 이따 뒤에 한번 고려해 보고요. 네. 자, 주가가 줄여봤을 때 자, 고점은 아니죠. 딱 봐도 저점. 네, 딱 봐도 네. 저점이고 자, 추세적으로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추세를 걷을 때 추세는 잘 돌파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자, 돌파를 했고 조금 더 자, 확대를 한번 해서 보면은 자, 요 구간에서 잘 지지를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종목이 신호동출해선 위에 있냐, 구름대 위에 있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호동출해선 그쵸? 밑에 있네요. 근데 신호동출해선 밑에 네. 있지만 네.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앞전에선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거의 근처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위에 있다기보다는 근처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점수를 좀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멀진 않다. 그렇죠. 완전히 네. 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네. 자, 그러면 다른 조건들이 조금 좋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커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재무제표를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의 재무제표, K카. 어떨까요? 자, K카의 재무제표를 볼 때 자, 우선 저는 재무제표를 볼 때 항상 대주주가 누군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네. 예, 대주주를 먼저 확인을 하고 보면은 뭐 한앤코, 뭐 오토 서비스 홀딩스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있기 때문에 네. 자 국민연금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공기업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 종목에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회사가 좋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익 규모를 한번 볼게요. 이익 규모. 자 이익 규모 어떤? 재무 좋죠. 네. 예, 꾸준히 이익이 나는 회사기 때문에 자 재무적으로 통과해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우연 앵커가 이 종목을 네. 약간 좀 이격이 벌어져서 좀 그렇다고 얘기를 했지만 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타이밍 잡기는 더 좋아요. 왜냐하면은 만일에 아까도 제가 똑같이 얘기했지만 네. 주가가 만일에 미국 주가가 빠졌어요. 그럼 오늘 국내 증시는 당연히 종목들이 하락해서 시작을 하겠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격이 이렇게 있지만 오히려 미국 주가가 빠져서 국내 증시가 하락해서 출발을 하면은 주가가 시가가 이 부분에 형성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형성돼서 지지를 보인다면은 조금 더 싼 가격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으로 더 잡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근데 만일에 주가가 높게 시작해서 네. 만일에 올라간다면 타이밍을 안 주고 가겠지만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해서 밑에까지 내려온다면 오히려 여기는 타이밍으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조건들이 좋기 때문에 타이밍만 조금 더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약간 시장 상황을 판단해서 잡을 수도 있다. 아까 제가 그 전에 있던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조금 더 만일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개파락해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때 잘 눌림목 기준의 지지를 보인다면 거기서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된다. 네. 다른 조건들이 다 좋다면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저희가 눌림목 60에 포착됐던 종목이었습니다. 케이카라는 네네.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고 저희가 어떻게 매수 타점을 네. 잡아야 하는지를 배워왔습니다. 저희가 수업이 또 1시간밖에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눌림목 매매를 전부 배워보기는 너무 시간이 짧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강의도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노란톡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정말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종목이 몇 개인지 아니면 난 이거 설정했는데 왜 다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에는 그냥 다시 한번 동영상을 보시고 한번 잘 설치를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제 조건 검색식을 캡처해서 여러분들에게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대로 똑같이 한번 설정해 보시면은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항상 오픈 채팅방에서도 이런 그 눌림목 설치하는 부분 교육뿐만 아니라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눌림목 매매에 대한 압축 과정들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신다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압축하는 부분들을 하실 수 있다. 조금 더 눌림목 매매의 확률을 좀 높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눌림목 매매를 하는 방법, 실질적으로 종목 검색기에서 저희가 종목을 검색을 하고 여기서 어떤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하는지 종목을 압축해보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교육을 받아봤습니다. 저희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또 멘토님이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압축하는 과정 자세하게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톡에 불개미 눌림목이라고 먼저 검색을 해주시면 오픈 채팅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눌림목 종목 압축하는 방법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교육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입장 비밀번호는 7942번 누르면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서 천하장사 쌤과 추가적으로 눌림목 매매 교육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수업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천하장사쌤과 함께하는 눌림목은 내 친구 시즌2 수업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 중간에 네. 미국의 1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시장 예상치가 6.2% 오를 것이다 라는 거였는데 이거보다는 상회하는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6.4%가 상회한다라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웃도는 결과가 나왔고 네.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아직 강하다라는 게 물가 상승이 계속된다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스닥 선물은 오르고 있어요. 그쵸, 내일 우리 네.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좀 될까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6.4였는데 네. 지금 6.4로 발표가 됐잖아요. 네. 예상치가 6.2였는데 네. 근데 지금 나스닥 선물이 움직임이 뭐 그렇게 하락을 하지는 않는 거 봐서는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이 지금 하락을 하지 않더라도 막상 이제 미국의 정규장이 11시 반에 시작이긴 했는데 그때 되면 또 상황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표에 대한 뭐 구성 항목이나 그다음에 뭐 이런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부분들 지표에 대한 정확하게 해석을 보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이 나오진 않겠지만 지금 아무래도 제가 원래 처음에 예상하기로는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 당연히 시장이 큰 폭의 하락에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 미국 증시의 바로미터가 이제 나스닥 선물 지수인데 나스닥 선물 지수가 지금 하락을 하지 않다고 아는 거 봐서는 뭔가 시장이 아직까지는 뭐 충격을 지금 받지 않고 있는데 또 이제 시장이 또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되면은 또 어떻게 상황이 반전될지는 우리가 내일 아침에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때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내일 아침에 자세하게 지표에 대한 해석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향후 이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계속 또 기다렸던 이슈였죠. 미국의 1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웃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흐름은 어떻게 갈지 또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흐름을 보일지는 저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눌림목 검색기 어떻게 설치하냐라고 여쭤보십니다. 지금 함께 보고 계시는 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이 눌림목 20, 눌림목 60 그리고 눌림목 중기 검색기를 여러분들의 HTS에 천하장사쌤과 똑같이 설치하실 수 있는 설명 영상입니다. 천하장사쌤이 직접 만드신 영상인데요. 이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따라만 하시면 똑같이 종목 검색기를 모두 3개나 설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상 저희가 수업 중간에만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도록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니까요. 지금 여기에 입장을 하시는 방법은 노란톡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고 계시는 그 메신저 톡이거든요. 거기 톡에 실행을 해주시고 검색하는 돋보기 버튼 누르신 다음에 거기다가 불개미 눌림목이라고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방금 저희가 보여드렸던 오프 채팅방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비밀번호 7942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에 보내드렸던 주식 천하장사쌤과 함께한 눌림목은 내 친구 시즌2 수업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